야, 부채다. 그거 피고, 왜 그러시지? 그거 피고 나를 봐. 돼지띠, 신의 생, 7월 7석, 오시, 그게 내 사주야. 네? 내 점을 봐봐. 저 못 보죠. 네가 왜 맛봐?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잘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짧게는. 그리고 또 뭐야? 사람으로 인간성은, 무당으로서 인간성은 괜찮은지 어떤지 나오는 대로 얘기해봐. 느껴지는 대로. 나쁜 사람 같지 않고. 또? 솔직하실 것 같고. 또? 무당으로서 성공을 하겠니? 지금도 뭐 못난 건 아닌데. 네? 어떻게 느껴져? 성격 있으실 것 같아. 아니 성격이야. 당연히 성격 없는 네. 사람이 어딨어.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대로 그러면 그냥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진 않겠다? 네. 부채줘. 빨리 새끼야. 시킨다고 너도 모르게 부채 피고 너도 모르게 하게 되잖아. 아니 왜? 응? 좋은 사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좋게 지금 잘 되겠냐고? 몇 번 시집 갈라고? 아니 저 여자는 네. 여자는 마음이 열려야 몸이 허락이 돼. 네. 남자는 안 그래. 네. 남자도 물론 사랑을 해야겠지. 근데 남자들은 본능이 더 빨라. 네. 자네같이 이쁘고 늘씬하고 예쁜 여자들 보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본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남자들 그 아랫두리들이 먼저 움직인다고. 네. 그러면 사랑은 아니지. 일단 예쁘고 늘씬하고 섹시한 여자들 보면은 그걸 먼저 생각을 해. 근데 그 시간까지 내가 내 몸으로 허락하기 때까지 자네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거든. 서로 알고 가는 텀이 필요한데 남자들은 안 그래. 먼저 돌격 앞으로 일방통행으로 먼저 다가온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남자들은 또 소유 욕을 가져. 왜? 너 자네같이 괜찮은 것들은 누가 채가도 차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얼른 가져야 돼. 얼른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다 보면은 호족도 얼른 정리를 해야겠지. 합해야겠지. 그치? 그게 남자들이야. 굉장히 빠른 스피드가 주어지지. 자네는 안 그래. 지금 남자들한테 상처나 아픔이 몇 번째야 도대체? 몇 번째냐고. 얼마나 아프게 하고 얼마나 힘들어. 다들 개새끼들 올 때 다 손에 물 안 묻히고 다들 잘해주고 뭐 떠받들고 산다 그러더니 개새끼들이 살기만 하면 돌변하잖아. 아니 저 산 적 없어요. 아무튼 간에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만 이유를 넌 나름대로 나보다 나이도 한 참 덜 먹었는데 바빴잖아.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낳아보고 이혼도 해보고 또 다른 놈도 만나보고 있고 또 다른 놈도 만날 거고 또 바삐 살잖아. 네 근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그게 되냐고. 지금 사람 몇 살이야? 몇 살? 지금 6살 많은 사람이 있어요. 47이네 범띠네. 그리고 한 명은 두 명 오는데 한 명은 그 사람이 저를 다 많이 좋아하는데. 아, 저 나쁜 년 양다리 아니, 걸치는 거 봐. 양다리까지 아니에요. 에라이 씨. 아니 진짜 아니에요. 양다리까지 아닌데. 걔는 몇 살? 한 명은 3살 어린데. 아이고 저 진지하고. 한 명이 되게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한 명은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세 명인 거야? 두 명인 거야? 아니 2명. 두 명인데 자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린 나이, 어린 친구? 네, 근데 걔도 저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걔도 돌싱이거든요. 걔는 3살? 어려요. 3살 어리면 뭐야? 네. 38이라는 네. 거잖아. 근데 걔는 걔도 38 돼지띠네, 걔는? 네, 걔는 어린데 애도 어려요. 돌싱이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걔 하는 일이 작년부터 되게 힘들어. 너보다 3살 어린 애는. 아. 돈을 잘 버는 거 같아. 빚 좋은 개 살고. 빚 좋은 개 살고. 뭐, 걔는 성씨가 뭐야? 성. 성말. 이씨. 아 그래요? 은적도 잘 버는 거 같아. 아니 뭐 주류 쪽에 일을 하니? 걔는 뭐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야간에 그렇게 뛰어다녀? 아 걔 저기 차 관련. 중고차? 뭐 이런 아, 거? 아니 그 수리. 수리? 뭐야 지금 내 투잡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바쁘긴 해. 바빠요, 많이. 바쁘긴 한데 작년부터 빚종 개설도가 하는 거는 100만 원이 들어오면은 99만 원이 나가야 되는 형국이니까. 47살이라고 했지, 한 사람은. 그 사람보다는 네가 컨트롤하기는 좋을 거야. 사람으로만 치면은. 왜냐하면 서로 좋아하는 것도 분명히 맞아. 그리고 어찌됐든 자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 애는 많이 따라주고 맞춰. 자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러면 그냥 네가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애야. 그래도 안 적어요. 마음만 그렇지. 걔도 쓴물 담물. 니하고 니보다 세 살만 어렸을 뿐이지. 걔도 많은 풍파가 있었으니까 돌싱이 된 거고. 그렇잖아. 둘 다 돌싱이에요. 봐라. 유유상종 끼리끼리란 말이 있지. 정말 잘 살고 싶고, 응? 자네부터 정말 좋은 가정 꾸려서 잘 살고 싶고 그러려고 결혼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었길래 돌아온 거고. 그 친구들도 잘 살아보려고 했었을 거 아니야. 이 친구도 그렇고, 그치? 근데 그 친구들 다 보면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에 그 많은 남자들 중에 꼭 그 나이 때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잖아? 돌싱이 됐어도 애들은 또 안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너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꼭 많나. 너의 지금 형제 여권하고. 제가 그걸 일부러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른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거야. 네. 네가 네 새끼 중요하듯이 그쪽도 걔네들도 자기 걔네들 속 그걸 네가 존중을 해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땡겨져. 그냥 혼자 총각 같으면 이상하게 안 돼. 총각 같으면 대리 낫잖아. 더 훨씬 나은데 너는 되닿는 그 자존심 같은 게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뭐 손해보고 시작하는 것 같고 뭐 더 뭐 이렇게 그쪽에다 뭐 민폐한이 끼치는 거 넌 이런 게 없고 이런 걸 못해.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너는 못하고 돈 없어도 없으면 허리띠 쫄라매고 네가 그냥 죽어라 죽어라 어떻게 하지. 하다못해 부모 형제한테 넌 손도 못 벌리고 지인들한테 더더가 안 벌리고 없는 척 안 하고 그러거든. 그건 뭐냐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 근데 네가 만나는 사람들 다 개성이 강해. 자존심도 강하고 한 성격들도 하고 다 고집들도 또 엄치들 세고 33살, 38살이 맞는 걸로 친다면 더 맞아. 근데 47? 그건 엄청 잘해요. 저한테 다 해줘. 지금 상황 솔직히 정말 안 맞는 게 두 사람 다 너무 안 맞아. 궁합적으로만 따진다면. 근데 안 맞는 사람들만 자네한테 지금 인연이 돼 있는 거야. 두 손에 자네는 나름대로 떡을 쥐고 어느 떡이 나을지 다 자네는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이 둘이 다 필요가 없어. 너무 좋아. 응? 이해가?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지. 왜 그래야 되냐는 거지. 좀 전에 우리가 이거 시작하자마자 내가 이 부채 자네한테 던졌던 이유가 뭐야. 뭐 느껴지는 것도 없잖아. 뭐 보이는 것도 없잖아. 뭐 소위 얘기해서 말문이 튼 것도 아니잖아. 근데 하나만 묻자. 너는 느낌이라는 게 기가 막혀. 딱 보면은 나를 딱 보면 어떨 것 같고 저 사람을 딱 보면 어떨 것 같고 저기를 보면 어떨 것 같고 정확해. 근데 네가 못 보는 게 딱 하나가 뭐냐면은 네하고 인연될 사람들은 그걸 못 봐. 남들 건 다 봐줘. 네 친구의 남친, 네 친구의 뭐 남편, 뭐 다 정확하게 봐줘. 근데 네 거를 못 봐. 그게 그래서 네가 선무당이고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무당인 거야. 알겠니? 그럼 왜 그러냐는 거지. 사람 찾지 마라. 상처만 받고 조상 찾고 신 찾어, 시키야. 너한테는 증조자부터 친정에서 오신 분 같아. 친정어머니 성씨는 뭐니? 어디 김씨인지 아니? 너도 같은 여자로서 그런 거 아니야? 나중에 네 애들이 우리 엄마가 정씨인데 연일 정씨인가 동네 정씨인가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왜 엄마 성씨는 보는 아는 지금 알고 있지 않냐고. 오늘 이후로 꼭 알아놔. 같은 여자로서 너무 하는 거지. 남아선호 사상이 이런 거에 조선도 이게 너부터 거기에 젖어 있으니까 니네 엄마 성씨를 모르는 거야. 알았어?
믿고 가라는. 엄마 쪽이 굉장히 강해. 아, 그러네. 그건 뭐냐면 어머니 쪽에선 이 지금 뭐야 오빠 같은 사람들도 있고 스님들도 있고 굉장히 야 니는 저기 목사도 보인다. 니네 엄마 쪽에는 목사하는 사람도 있나 보다. 십자가 큰 거 하나 지나갔는데 지금. 목사는. 목사가 됐건 집사가 됐건 뭐가 됐건 자고간 니네 엄마하고 되게 안 친한 형제간인가 보다. 아. 너의 엄마 그러니까 너의 엄마 뭐 삼촌이 됐건. 뭐 이모들이 됐건 누가나 제대로 가는 사람이 있다. 아무튼 굉장히 신줄이 강해. 그 강한 거를 네가 그대로 갖고 나왔어. 그대로. 아이 몇 살이야? 애들이요? 14살, 12살. 너는 무슨 일 해? 저 지금 그냥 회사 다녀. 거기서도 처신 잘해. 거기서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구만. 가는 데마다 너는 정말 일만 하고 뭘 다른 걸 제대로 안 해. 뭐 다른 뭐 그런 거 추파도 안 던지고 하거든. 근데 너는 그냥 구설이라고 하지. 그게 끊이질 않아. 지금 41년 동안 살아오면서. 옛날에도 그냥 뭐 친구들하고 뭐 미팅 같은 거 하면은 너는 그냥 그 친구의 남들이 그냥 쳐다도 안 봤는데 걔 앞에서 꼬리 쳤다는 얘기부터 해갖고 그런 대도 않는 구설들 있잖아. 평생에 달고 오거든 그게. 그리고 좀 사람 비싸게 굴어줘. 왜 이렇게 싸구려같이. 너는 싸구려같이 안 하는데 남자들이 너를 쉽게 본단 말이다. 쉽게 안 봐. 아니 그러니까 친해지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친해지지 말라고 바보야. 넌 친해지면은 그냥 친해지지 말라고. 아 좋아하니까 친해지죠. 좋아하기 전에.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으면 안 그러는데 이제 사귀게 되면. 12살, 14살? 난 우리 애들은 괜찮은 것 같은, 잘 난 것 같은데. 아니요. 봐. 좀 전에 자네보다 먼저 본 친구가 11살짜리 아이가 있어. 그 친구가 33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22살인가 21살에 낳은 거겠지. 세상을 뭐 아무리 힘들어도 잘 어떻게든 견디네 친구였거든 아까. 아이가 너무 무서워. 아이가. 근데 큰애보다 너는 작은 애가 유독 한 성격 할 거야. 남매야? 아들만 둘? 아니, 딸만? 우리 둘째 진짜 똑똑한데? 언니를 이겨먹잖아. 언니 성격이 똑똑해. 그래 당연히 엄마 안 닮아서 다행이지. 아빠 죽 닮았으면 그나마 똑똑해지. 아빠 안 똑똑해요. 승질내는 거냐? 아빠 안 똑똑한 사람이에요 걔. 아빠가 똑똑하다는 게 그냥 아빠 쪽이 유전자가 좋다는 얘기야. 우리 집이 더 좋아요 진짜. 그건 아니에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니네가 낫다고 얘기를 해. 아 진짜예요? 둘째가 조금 신기 같은 것도 좀 많이 있어. 너가 갖고 있는 신기라고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느낌 같은 거 그런 게 굉장히 강해 둘째가. 아들이면 좀 나을 것인데 딸이기 때문에 좀 더더욱 강할 거야 기운이. 이제는 누구 한 사람을 만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제는 애들이 12살, 14살 다 알 거 아는 아이들이야. 엄마가 누구를 만나고 누가 그렇게 이제는 애들 보는 눈을 갖다가 무서워하란 말이야. 무서워하고 있잖아. 일단 자네가 양손에 나한테 물어봤던 친구들은 둘 다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먼저 아까 자네 먼저 본 친구하고 자네하고 비슷한 거는 정말 남자가 자네는 너무 많아. 근데 이젠 서방은 없어. 동거가 됐건 어쨌든 동거도 한 집에서 사는 거잖아. 보정만 합해지지 않을 뿐이지. 난 남자가 없어요. 많지. 죽는 날 네가 떠날 때 네가 누구 네 옆에 누가 남아 있지는 않는 거지. 아 진짜요? 응. 봐라 이렇게 얘기할게. 지금의 친구들하고 전에 다른 친구들하고도 연애도 했고 뭐도 해봤어. 근데 너 스스로가 연애라고 뭐 하고 있어도 항상 비어 있어 가슴이 불안하고 언제 또 떠나갈지 거기다 또 왜냐면 그런 게 그런 상처가 많기 때문에.
마음을 주면은 마음을 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던 것들이 마음만 줘버리면 돌변해가지고 가는 형국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런 상처가 많단 말이야. 사람의 상처, 특히 남자의 상처. 괜히 상처가 있는 게 아니야. 혼자여야 되니까. 야, 다시 부채방으로 한 부채 다시 한번 던져줄 테니까 내가 평생 혼자 살아야겠니? 아니면 장가 가겠냐? 어? 한번 봐줘봐. 아니 됐어. 너 어차피 공짜점이잖아. 나도 공짜로 물어보는 거야. 됐어. 아,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가 억울해? 나 이러고 살기 진짜 싫어하는데. 너는 그래도 딸이 새끼들이라 둘이나 있잖아. 이씨. 나는 장가 갈래다 이렇게 돼가지고. 잊지 말어. 원하는 바가 있으면은 정말 보이지 않는 조상한테 기대고 살아. 의지하고 살아. 사람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 사람 남자건 여자건. 근데 말이다, 사람들은 자네 너한테 상처 주고 배신배반이라는 게 너무 많아. 너는 사람의 배신배반. 네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네가 타고난 게 그래. 타고난 게 이래서 뭐 내가 이러고 있는 거고. 잊지 마. 빌고 살아. 부처가 됐건 예수가 됐건 조상이 됐건 네 혼자 그냥 네가 잘난 맛에 살지 말고 뭔가 믿음 갖고 빌고 살라고. 알겠니? 원하는 게 있다면 그렇게 빌고 살으란 말이야. 그 뜻이란 말이야. 정말 그 이제 38이 됐건 47이 됐건 아니면 40이 됐건 50이 됐건 너가 정말 이 사람 놓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네가 네 스스로 빌고 살아. 이 사람하고 잘 살게 해. 헤어지지 않게. 서로들 윈윈함 살게 달라고 빌고 살라고. 그냥 지금처럼 그냥 허벌레하고 그냥 밥 먹고 애들 학교 가고 너도 출근하고 다람쥐 쳇바퀴만 돌라고 하지 말고 빌고 살라고. 알았어? 그 뜻 이해가?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 근데 지금처럼이라면은 네가 지금 4년 전부터 굉장히 폭풍우 치듯이 지금 삶이 롤러코스터거든 지금? 4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신이 유독 더 지금 어떻게 보면 발동이 돼가지고 되는 노릇이 더 없단 말이야. 알겠어? 왜 그런지. 왜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냥 살지 말라. 물을 한 잔 떠놓고 정한수라고 해야지. 정한수를 한 잔 떠놓고 빌어도 내 새끼들 옳고 바른 길 가고 공부들 잘하고 건강하게 커달라고 크게 해달라고 빌고 응? 네가 정말 마음 주고 평생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반려할 수 있는 남자들 그런 분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인연 짓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살라. 알겠니? 그냥 지금처럼 대놓고서는 안 돼. 지금 그냥 이 사람이 나을까요? 이 사람이 나을까요? 이게 궁금했잖아. 그리고 금년도 그렇고 내년은 또 어떨지 이래저래 궁금해서 온 거잖아. 근데 두 사람 다 너한테 다 헌신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뭐든 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나. 근데 여기는 네가 마음이 안 갈 거야. 그렇게. 근데 여기는 풍파가 되게 많아. 사연도 많고 사람도 많아. 사람이 많다는 거는 남자친구들만 있을까? 아니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눈에 좋은 거는 다른 여자애들 눈에도 좋게 보인다는 거. 잊지 마라. 알겠어? 바람 안 피린다는 법 어딨어? 봐봐. 능력이 있어. 일단 남자들이 능력 있으면은 여자들은 내가 부르지 않아도 와. 안 그렇겠니? 정말 걔가 능력이 없으면 네가 마음을 지금 두겠어? 마음을 주겠어? 너부터? 아니 아무튼간에 걔가 그냥 몸뚱아리만 있고 그런 애였다면은 네가 걔한테 뭐 모성을 자극을 하든 뭐 부성을 자극할 일 없잖아. 그렇잖아. 아이 지는 아닌 척 보살인 척하고 있어. 그지? 네. 똑같단 말이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인성들이 오는데 남자들은 본능을 본능이 먼저 앞선다는 거 잊지 말라. 그리고 자네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구설이라는 걸 평생 끼고 있다고. 응? 그리고 남자들이 구설이 있는 게 아니라 너는 같은 동성들이 너 구설이 많아. 여자들의 시기 질투. 네 친구 사이, 직장에서도 막 응?
남자들끼리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자들끼리 시여 너가 이쁘니까. 넌 그리고 끼를 안 부렸어. 응. 가만히 있는데 그냥 다른 옆에 있는 여자애가 보면은 끼 부리는 것 같아. 너 지금 내 앞에서만 머리를 풀렀다 묶었다 미친년 뭐냐 지금 몇 번을 하는 줄 알아? 그럼 이런 모습을 옆에 있는 여자들이 보잖아. 아, 아무개 전혀는 뭐 머리를 풀렀다 묶었다 얼마나 끼를 부리든지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너는 그 뜻이 아닌데. 그래? 그게 그래서 구설이라는 거야. 그러면 왜 내가 구설을 받냐? 내가 모르긴 모르도 구설 받는 건 첫 번째로 지들보다 내가 낫다는 거야. 외모적으로 뭐가 됐든 간에 비 좋잖아. 그러니까 근데 말이라는 것도 내가 칭찬을 받으면 나한테 좋은 일들이 생기지만 내한테 욕을 하고 뒤에서 호박질 가고 가면은 나한테도 정말 그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저 애가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뒤에서 씹는지 넌 그것까지 느끼고 살거든. 넌 그거 다 알거든. 왜냐면 니 쫓아다니는 할머니가 그렇게 알려주는 거거든. 여자들하고 많이 얘기, 솔직히 많이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도 마라. 절대로 안 친해지니까. 여자들하고는 저 아까 같이 온 애 있잖아. 그 동생이야? 전혀도 별로 안 친해야 돼, 너. 저것도 사람들이 되게 많아. 저것도 드럽게 쎄. 아마 내 얘기 듣고 있을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이는 뭐 틀리더라도 그나마 저 그나마 친구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저것도 안 봐도 화내. 쟤도 그래. 잊지 마라. 진짜 빌고 사러. 이 네가 마음에 그리고 네가 마음에 더 가는 애는 더 사연이 많다는 거. 그래서 네가 더 유독 그 애가 땡겨진다는 거. 이해가? 나는 어떤 사람을 찾아야 돼요? 나도 그래도 돌진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제까지 뭐 한동안 해본 것도 아니면서 뭘 그 세상스럽게 아니에요. 얘기했잖아. 젊은 젊고 이쁘니까 만나고 살아. 근데 그거 욕심내지 말라고. 그거 자네한테 큰 욕심이야. 큰 욕심. 나는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된다고요? 평생 새끼야. 나는 딸 자식도 없어. 아들도 없어. 난 그래도 지금 15년 됐지만 불평 없어 이제는. 그럼 저는 어차피 이혼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지. 이런 걸 봐서는? 아니 한번 다녀오고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 저도 너 몇 번 갈 거냐고. 이혼 또 할 거냐 이게 아니야. 몇 사람 말해. 너는 몇 번을 갈 거냐고. 왜냐하면은 정말 서로들 프리하게 동거로 가고 뭐 호족 같은 거 안 한다 해더라도 어떻게든 혼인신고까지 갈 거야. 그거는 그쪽에서 원하든 네가 원해서든 꼭 가. 그리고 꼭 다시 그 서류가 돌아오겠지. 이것만 듣지 말고 네가 왜 그렇게 사는지. 세상 많고 많은 네 친구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가 유별나게 사는 거잖아. 네 부모, 네 형제간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네가 굉장히 개성도 강하지만 네가 굉장히 독특하게 살고 있는 거거든. 아니 원래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좀 들어. 말 끊을 것 같으면 네 얘기할 것 같으면 물어봤어. 그러니까 빌고 살라고 믿음 좀 갖고 살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 원하는 사람 만나서 살고 싶거든랑 빌고 살라고. 왜 해답을 줬는데도 그걸 갖다 몰라. 비는 게 어렵니? 한 달에 한 번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고 뭐 종교단체 어디 믿음 갖는 게 그게 어려워? 그 종교도 가봐. 성당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절간도 가봐. 무당집도 가보고 니하고 맞는 데가 있을 거야. 내가 여기하고 맞다 내가 이러고 얘기는 안 해줄게. 니가 다 가봐. 어디를 갔다 오면은 갈 때부터 짜증이 나고 가기가 싫을 거야. 또 어떤 데는 가면서 발목이 틀어져서 그러니까 빼닥부두 신고 가지 마라. 운동화 신고 가. 발목 틀어놓을 수도 있으니까. 또 어디는 가면서 그냥 마음은 차분해질 때가 있고 서러울 때가 있을 거고 어떤 곳은 또 어떤 곳에 가면 신이 날 수도 있고. 네 군데를 한번 다 가봐. 거기서 그리고 맞는 곳을 너가 찾아. 마음이 가고 마음이 요동치는데 거기를 믿음을 갖고 거기에서 빌고 살아. 오케이? 그러면 38이 됐건 50이 됐건 60이 됐건 17이 됐건 네가 원하는 사람하고 살 수 있어. 딱 좋다.
난 이렇게 많이 봐줬는데 너는 씨 아까 청소장에 두 마디 밖에 해줘도 그런 한 성격 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제가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 그 느낌이 무당도 여러 가지야. 화경으로 정확히 보는 무당이 있어. 귀로 듣는 무당이 있어. 느끼는 무당이 있어. 가장 확실하게 하는 건 느끼는 무당들이 잘 부리고 오래 가고 정확해. 느낌. 근데 이 느낌은 누가 주시냐? 너한테 쫓아다니는 너 지금 친정 쪽으로 증정 할머니인데 승신은 모르겠어. 그 할머니가 너 쫓아다니면서 신기하잖아. 돈 필요하고 그런데 돈은 없는데 어떻게든 생겨지는 거 보면은 그 할머니가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거든. 맨날 한 달 벌어서 한 달 근근히 살아가는데 정말 뭐 몇백이라도 목돈이 필요할 때 아이 때문이 됐건 뭐가 됐건 학원비가 뭐가 됐건 꼭 그 돈이 생겨. 누가 주든 줘. 그건 그 할머니가 조사생님에서 열어주는 거다. 그리고 어찌됐든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거야. 모든 걸 좀 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유하게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믿음을 좀 갖고 살았으면. 너 되게 약하잖아. 눈물도 많고. 내가 얘기하는 강함이라는 거는 너의 삶. 어떻게든 강하게 엄마가 되고 그걸로 사는데 상처가 너무 많아. 강하면은 기스가 잘 안 나는 거거든. 뭐 이렇게 이런 게 뭐 부딪혀도. 근데 너무 강한데 상처가 너무 많아. 천상의 여자긴 분명하지. 눈물도 많고. 애들 앞에서는 쳐울지 말고 쪽팔리니까. 알았지? 그래도 애들한테는 강한 엄마로 남으라고. 왜 울어, 씨? 아, 너 그런 식으로 지금 뭐야. 38 꼬셨구나. 살짝 울면서. 아, 38은 이렇게 안 넘었어. 이뻐서 나왔지. 아니, 남자들이라면 자네를 싫어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난 좀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싶어. 좀 못되게 살라고 좀 해주고 싶어. 너 자네가 애를 둘을 낳았음에도 비율적으로도 정말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거를 좀 무기처럼, 응? 그냥 이거를 내가 외롭고 내 삶이 힘들고 외로우니까 내가 어디인가 기대쳐 마음의 기둥 이걸 찾는 것 이게 사람의 본성이지 이게 맞는 건데 그냥 애 둘 키우고 힘든 세상 네 혼자 애들 둘 케어해서 살아야 되는 엄마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하고 물론 사랑도 좋지만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모든 왕들도 다 여자들 치마폭에 놀아났거든. 그게 남자들이거든. 너의 흠을 잡는다면은 너는 남자를 갖다가 마음까지 주기까지 오랜 시간도 걸리고 네가 오랫동안 재보기도 하지만 너는 마음 주는 순간에 네가 다 줘버려. 그걸 다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우리 그 막 연속극 그런 데 보면 악녀 역할들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사랑도 하면서 돈도 받을 거 다 받으면서 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알겠니? 그냥 현모양처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요염하면서도 현명하기도 하고 계산적이었으면 좋겠어. 충고는 이거. 충고. 너무 모든 걸 갖다가 마음까지 다 주고 그러지 마라. 정말 돈 있는 친구를 만나면은 정말 너를 갖다 좋아하니까는 인연이 뭐 되는 거야. 남자들도 그럼 걔네들한테 뭔가 요구를 해. 그 47살 사업은 잘 돼요? 거기 금년부터 내리막을 치고 있을걸? 내리막이에요? 47이? 지금 되게 안 좋을걸? 지금 좋다고 그러던데. 그래? 야 38도 좋다고 그러지 안 된다고 힘들다고 하지 너한테? 물어보라던데. 38은 작년부터 대운에서 치고 있기 때문에 작년은 괜찮았어. 근데 금년이 많이 쉬운 말로 사건 같은 게 많이 나는 거고 좀 답답하고 좀 힘든 형국으로 돼 있을 거고 지금 47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그 친구는 승씨가 뭐야? 김이요. 그 친구는 좀 어디 가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운 그것 좀 성주 운 좀 받으라고 그래라. 정말 잘 살 거다.